안녕하세요. 이대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생에 거쳐 30년 프로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바탕으로 쓴 책 한국출란 가이드북, 한국출란에 관심만 있고 들어오지 않는 분들, 그 책을 오늘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한 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출란해도 예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민출란이면 다 똑같은 줄 알죠? 그렇지 않죠. 민출란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고, 화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민출란 산에 가면 흔히 발견되는 그 민출란에도 서열과 등급의 어민이 존재하고, 우리가 꼴찌도 또 저등급도 더 꼴찌가 있고 덜 꼴찌가 있듯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걸 배경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 진행할 제 책에 있는 이 내용, 바로 한국출란 가이드북 제2권 3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시작은 예쁜 날을 고른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1995년 방영된 TV쇼 진품 명품 프로그램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진품 명품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한구석에 있는 고미술품에 관심을 가졌다. 집에 있는 고미술품의 진가를 알고 싶어 지금도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린다. 모조품에서부터 국보급까지 참 다양한 고미술들이 선을 보였다. 고미술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감정사들의 말은 어뢰인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랑마켓이라는 프로그램 진품 명품 코너에서는 문화유산을 감정하는 문화유산 감정사가 나왔는데, 어느 외국인이 소장하고 있는 수막새를 감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돼 세월이 흘러도 예쁘지 않으면 좋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출란 똑같죠. 고급스럽고 예뻐야 가치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나는 어쩌면 내가 한국출란을 바라보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과 그토록 똑같을까라며 탄성을 지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한국출란을 작품을 할 때도 진품 명품에서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기준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난초는 일종의 행위예술인 셈인데 보여주는 예술인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소재로 소재인 품종의 희귀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름지기 예뻐야 한다, 또 고급스럽고 예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고급스럽고 예쁨. 자, 여기까지 보면 예쁘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닌 우리 난초 꽃이죠. 꽃이 예뻐야 되죠. 추하게 생기고 제멋대로 생기면 예쁘지 않죠. 장미꽃 왜 비싸면 예뻐서 비싸죠. 미인도는 한국적인 미인의 아름다움과도 너무나 닮았다.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출란과 비교를 해서 의인화, 사람 형상의 비교에서 난초의 꽃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재해석을 통해서 예쁘다, 예쁘지 않다, 나쁘다, 좋다, 보통이다 등을 구별하고 변별하는 그 기준과 방법, 프레임 등을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다 실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산, 한국산 자연생, 또 야생에서 채집된 신이 만들어 놓은 품종이어야 하면 됩니다. 사람의 힘과 기술로 이렇게 사람의 손이 좀 들어가는 것은 큐빅이죠.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사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이 한국출란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시퍼렇게 눈뜨고 있어요. 제발 나쁜 짓 속이는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인도처럼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확확 묻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된장 냄새가 확확 나고 또 중국의 산에서 누가 들고 와도 이거는 중국산 아니야 한국 거야. 일본에 이바라키 니가타에서 채집을 해가 와도 이거 일본 거 아니야 한국 거야 누가 일본 거라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적인 아름다움 한국적인 풍 코리아 신드롬에 어울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영춘권을 이소룡이 배웠어요. 이소룡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자기 나름의 실용적인 방법으로 개발해서 고안해서 절권도라고 만들었죠. 그 절권도 미국에서 히트를 쳤죠. 브루스 리 이소룡이죠.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합니다. 자, 자기다운 무술인 절권도로 절권도 허이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또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특유의 몸짓은 아직도 세계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소룡은 제자들에게 이 절권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물에서. 그리고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둥글게도 된다라는 거죠. 형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야 된다. 상태가 아니고 상대. 상대에 따라서 상대는 누구죠? 대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정도이죠. 상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야 한다. 고정된 동작이나 자세는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라는 거죠.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난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미인도에서 배워야 한다. 미인도는 예쁘게 생긴 여자를 그린 것이죠. 미인은 누구나 좋아한다. 미인은 누구나 좋아하죠. 여성들마저도 좀 잘생긴 미인을 보면 조금 더 호감으로 간다라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 미인은 남초가 어떻게 생겼느냐, 남초꽃이 얼마나 예쁘냐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남초꽃이 예쁘지 않으면 그 예쁨은 무엇이죠? 제가 제시한 기준, 이 책에 들어있는 기준, 우리 모두가 대부분 공감하는 기준이죠. 그 기준,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저는 강의 때 얘기를 합니다만, 자, 저의 한국출판 가이드북 1권에 보면, 1권의 110페이지입니다. 보면, 신윤복 우리 화백에서 그린 한국의 미인도입니다. 참 잘생겼죠? 수줍게 참 잘생겼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중국의 미인도입니다. 조금 우리나라 미인도와 풍이 좀 다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일본의 미인도입니다. 우리가 대륙과 일본과 우리나라 미인의 구성 요건, 미인을 추구하는 방향, 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초 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은 매판을 좋아하죠. 그리고 향이 나야 됩니다. 우리 일본 색상이 좋아야 되죠. 일본 색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판을 좀 좋아하죠. 우리 한국 출란 한국, 우리는 두화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출란은 표정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중국은 향기, 일본은 색상, 한국은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우리가 색깔, 뭐, 향처럼 직실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함축적인 의미죠. 그래서 한국 출란은 일본 출란, 중국 출란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어렵고 10배 정도 더 깊이가 있고 끝이 없는 정도로 이게 심오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께서 뭐 한국출란 산에 가면 많은데라고 얘기하죠. 한국출란 산에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출란은 잘생기고 예쁘고 기준 속에 진입한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출란 초록색이고 별로 볼품없는 매판 이하라 하더라도 중국의 유명한 송매나 일본의 유명한 여추 등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오묘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2권 325페이지에 보면 사진 두 개가 나와요. 제가 외부에 강연이나 강의를 갈 때마다
난초를 전혀 이해 못한 한 번도 민출란을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조차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두 개 난초 중에 어떤 게 더 예쁜가요? 라고 물어보면 98% 정도가 바로 이 난초를 찍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민출란이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없죠. 산에 가면 채집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초를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산에 난초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게 예쁘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본능이죠. 본능 속에 들어있는 우리 추구하는 또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고유적으로 5천년 동안 내려온 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더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게 훨씬 더 예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미인거에서 보여드렸던 다소곳하고 조금 부족하고 고개를 확 들지 못하는 참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에 교수처럼. 자,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출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작품을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작가가 될 수 있고 그 작가가 되어야 돈이 좀 오고 가는 약간 중급 정도 레벨에 넘어서는 위치에 가게 되죠. 우리 작가 작품 아무나 합니까? 초보자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방법과 기술, 기법 등을 집어넣어서 어디에다가 난초에다가 몇 년, 5년, 6년 공들여서 이걸 표현해내는 그 물건이 바로 작품이고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선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작가라고 부르죠. 그 작가 중에도 A급은 작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B급 작가들은 자기 수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한국 출란 오묘합니다. 깊습니다. 새파란 초록색인데도 희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출란 어떤 게 잘생겼다라는 건 필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난초 봉심이 요 두 개가 봉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쩍 벌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뻤을까요? 안 예뻤겠죠. 자, 그러면 봉심은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붙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봉심이 쫙 벌어져도 페널티가 없죠. 왜? 그 나라에는 단정하게 생겼는 우리나라 같은 게 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본,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출란 많이 사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들 자세히 면면히 들여다보면 봉심 다 붙어있는 사과입니다. 벌어지는 건 사과입니다. 왜? 그게 더 아름답다는 얘기 단적인 증거죠. 그래서 난초는 이 봉심 하나가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서도 등급이 천차만별로 나기 때문에 우리 이 종합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두께, 열여섯, 16가지 정도의 옵션이 하나하나가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복수로 체크하면 얼마나 많은 계층이 나누어지고 등급이 나누어지겠습니까? 거기에다 색깔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다 소심이 돼야 되죠. 거기에다 원판 두화 돼야 되죠. 거기에다가 무늬가 들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무늬 색깔이 좋아야 되죠. 거기에다 무늬 색깔이 넓어야 되죠. 거기에다 무늬 색깔이 빛이 나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출란 어떻게 생겼나 잘 생겼냐는 우리 세계 인구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계층은 깊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무리 이름 있는 가수가 그 미국의 서부 개척사 또 우리가 그 광활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의 삶을 우리가 담아내는 칸트리송 이 노래에 한가 혼이 묻어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본 방송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또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이 아무리 한국에 37년 살고 한국 정서를 잘 알고 한국말을 잘해도 남도창을 불렀을 때 이 남도창, 남도의 한이 묻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출란, 우리나라 것인 우리나라만의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것이 있죠. 민출란이라도 예뻐야 한다. 그리고 그 예쁜 것은 한국적인 것에서 기초와 발현한다 라는 얘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개의 꽃 아까 보셨죠? 보여드렸더니만
99%가 동그리하고 안에서 피우 봉신이 붙고가 더 예쁘다 하더라. 이게 왜 이럴까? 바로 우리 국민들 DNA 속에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어떤 수달이다. 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미술적인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 오늘 한국 출란의 미학 중에 첫 번째 민출란도 예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한국 출란의 꽃은 사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립스틱 형태의 립 그리고 4배에서 한판의 비를 비유를 해서 봉화립비라고 했습니다. 11월이나 12월쯤에 다시 또 2회를 또 할 계획이거든요.